주회검 이단 연구소 그리고 인터넷 필그림 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10월 16일, 한국은 10월 17일입니다. 오늘은 지방교회의 양태론 이단교리, 가공처리된 하나님, 가증한 이단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나요? 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Processed God, 네, 가공처리된 하나님. 기독교 설교자라고 자칭 그러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공 처리됐다 이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참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죠. 네. 이단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이렇게 그 이상한 주장, 괴상한 표현, 해괴한 표현들을 씁니다. 사람들을 아주 엉뚱하게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지방교회의 이 양태론 이단교리, 네. 항상 이단들은 그런 표현을 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가증한 이단교리죠. 네. 여러분이 지방교회의 실체라고 하는 책이 지금 한국에 나와서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섭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지방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면을 담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지금 삼위일체론 이단, 양태론 이단 교리, 지방교회 이단, 양태론 이단 교리를 집중하지만 이 책은 더 많은 것을 여러 분야에서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하나님은 가공 처리된 하나님이다. 네, Processed God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 위트니스 리가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t a certain point in history, this creating God, the creator of all, became man. 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역사상 어떤 시점에 이 창조적인 하나님, 즉 만물의 창조자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위트니스 리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런 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 있었나요? 처음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설교집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 경우는 여기 뭐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아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표현은 위트니스 리가 기독교 역사상 처음 말을 한 그런 그 표현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 표현을 이렇게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뭐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은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말씀은 누구인가?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 지방교회 위트니스 리가 한 말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네. 아니죠. 네. 이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 집어넣고 재해석을 한 그런 것입니다. 아이시지스죠. 네, 자기 해석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창조적인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말씀, 성자가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게 이단교리와 성경이 분명히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됐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위트니스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는 무덤에 장사되었다. 3일 후에 그리스도는 부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네. 뭐 이거는 뭐 별 문제 없는 이야기니까 네. 제가 영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제가 쓸 때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어를 보여드리고 번역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뭐 창조주 하나님 얘기하다가 지금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 맞습니다. 많은 거기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이 위트니스리가 썼을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세 삼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금 그리스도로 바뀌었어요. 이 사람들의 교리는 아들은 아버지시고 아들은 성령이시고 예. 삼위의 구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들 볼 땐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볼 때는 이단 교리인 게 발견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rough the resurrection and in the resurrection, he became the life-giving spirit, the Holy Spirit. 네. 여기 지금 그 맨 뒤에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을 인용을 한 분, 그 가이슬러 로즈 박사님들이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the life-giving spirit이라고 하는 그것은 the Holy Spirit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논문 쓸 때 쓰는 방법이죠. 부활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 되셨다. 네. 여기에 지금 보십시오. 네. 예수 그는 그리고 제가 이제 대괄호 열고 예수 그리스도 대괄호 닫고 했습니다. 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부활을 통해 부활 안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 성령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바뀌셨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바뀌어요. 가공 처리가 돼요. 이런 이단교리가 서슴없이 지금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통 삼위일체론자인 그리고 미국의 가장 저명한 조직신학 교수 중에 한 분인 웨인 그루뎀 교수는 이 책, 조직신학, Systematic Theology 이 책에서 미국에서 제일 많이 팔린 조직신학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다. 네. 삼위인 구별된다. 네. 그걸 이제 말씀할 때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다.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웨트니슬리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주는 영, 성령이 되셨다. 아들이 성령이 되었다고 하는 거, 바뀌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정통 삼일체로는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이제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 구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네.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베풀고라고 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그 아버지 아들 성령 네. 이 삼위가 나와 계시죠. 네. 삼위가 다르시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가 다르시다고 하는 것. 네. 여기 지금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다네요. 네. 아들과 성령, 네. 아들과 성령이 다른. 네.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다. 또 다른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예수님 말합니다. 보혜사가 성령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기서 지금 그루뎀 교수는 여기 나와 이 그 예, 성령 그리스도와 성령 다르시다. 그런 것이 이 구절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죠. 네.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죠. 근데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이 그가 성령이 되셨다. 완전히 이단결이죠. 비성경적인 결이죠. 어떻게 아들이 성령이 됩니까? 아들과 성령은 구별되는 분인데. 네. 예, 또 이렇게 그루뎀 교수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또 일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그런 그 모습으로 존재하셨는가? 영원히, 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네, 영원히 필연적으로, 네,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삼위로 존재하신다. 이 말은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세 구성원이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죠. 네.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본질상 같은 분이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시고 그 세 분은 영원히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 성부 하나님은 어떤 시점에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가공 처리가 되고 또 어떤 시점이 되니까 또 성자 하나님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가공 처리되고 이런 그 지방교회 이단교리, 네, 양태론 이단교리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셨다. 뭐 아버지가 아들로 바뀌고 아들이 성령으로 바뀌고 뭐 가공 처리가 되고 프로세스가 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트니스 리가 because God After completing the work of creation, passed through incarnation, human living, crucifixion, resurrection, ascension, and descension, we may speak of him as the processed God.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마치신 후에 성육신 하시고 인간의 삶,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하강, 뭐 성령이 오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통과하셨으므로 그걸 통과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가공 처리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 가공 처리된 하나님. 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가공 처리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과정을 밟아서 완성품이 됩니까? 이게 완성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성령이 이제 완성되신다. 궁극적인 완성이 성령이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옵니다.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이단교리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다시 네. 웨인 그루뎀 교수 정통 삼위일체로는 하나님은 영원히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가공 처리된 분이 아니다. 이 말은 삼위일체의 세 구성원이 동등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시라면 이시죠. 그 세 분은 영원히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 중간에 가공 처리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영원히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의 하나님으로 본질상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정통 삼위일체론입니다. 이것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네.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예. 지방교회에서는 우리는 본질상 삼위의 구별을 믿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그럼 정통 얘기하는 것 같으네. 네.
그 다음에 뭐 가공 처리한다고 얘기를 하니 뭐 가공 처리된 하나님 얘기가 나오니 뭐 본질상 아니 본질상 삼위로 구별된 분으로 계시는데 그러면 실제적으로 경륜을 펴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그럴 때 역시 그 본질 그대로 표현되죠.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바뀌고 성자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고 이런 일이 없어야죠.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영원히 그렇게 존재하시는데 이 정통 삼위일체처럼 성경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게 이 지방교회의 양태론 교리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다. 아까는 이제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다. 여긴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여기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와요. 그건 이제 헬라어로 쓰였는데 하나님, 네, 일반적으로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신약에서는 누굴 언급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언급할 때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렇게다 언급된다고 하는 겁니다. 뭐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네, 이게 일반적으로. 또 신약의 저자들이 주라고 할 때, 네, 큐리오스, 네, 주라고 할 때,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는 데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의 신약의 주라고 나오면 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언급하고 있구나. 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좀 한 얘기를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이 말씀은 아들을 말씀하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 하나님은 조금 전에 신약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말한다. 네. 여기 이제 아버지입니다. 네.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여기 이 말씀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네. 여기 뭐 말씀이 뭐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습니다. 아버지, 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이 구절 속에 봐도 하나님이 이제 그냥 세번 이렇게 쓰여졌지만, 네.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냥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구별되는 것. 특별히 그 웨인 그루뎀 교수가 이제 그렇게 아들과 아버지가 다르시다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가이슬러 로즈 교수 박사님들은 지방교회 이런 양태론, 가공 처리된 하나님 이런 양태론을 점진적인 형태의 양태론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점진적인 형태의 양태론을 가지고 있다. 네, 그 이 글에서 그 전반부에 이제 뭘 얘기했는가 하면 이 지방교회 양태론은 운영상의 양태론 혹은 뭐 경륜적인 양태론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제 이분들이 표현한 바는 operational modalism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우리말로 이제 뭐 운영상의 혹은 뭐 경륜적인 네, 양태론. 근데 여기서는 또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가공 처리됐다. 하나님이 가공 처리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뭐 프로세스 뭐 가공 처리된 음식입니까? 뭐 소세지. 뭐 그 뭐 그 피자 무슨 뭐 아이스크림 뭐 이게 다 가공 처리 그 자연의 원료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 가지고 나온 만든 그 음식인데 프로세스드 푸드. 그거는 그 소세지 같은 데나 쓰는 용어지. 어떻게 하나님을 가공, 프로세스드가시라고 얘기를 합니까?
참, 이 몰상식도 이런 몰상식이 없고 신성모독에 가까운 하나님을 가공 처리했다고요. 이런 표현은 절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런 가공 처리된 하나님 이런 표현이 양태론. 이것은 점진적인 형태의 양태론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점진적인 형태의 양태론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인용을 하겠습니다. Further, a case can be made that the local church holds to a progressive form of modalism. 이런 점진적인 형태의 모더니즘. In which the one God expresses himself in three stages or successive steps.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지방교회는 점진적인 형태의 양태론을 주장한다는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A progressive form of modalism.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진적인 형태 양태론, 경륜적인 형태 양태론뿐 아니라 이 지방교회는 점진적인 형태의 양태론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양태론 안에서 한 하나님은 자신을 세 단계 안에서 혹은 연속적인 움직임 안에서 표현하신다. 하늘에서 아버지시고 땅에 오시니까 아들이 아들로 바뀌었고, 그다음에 사람 안으로 들어오니까 성령으로 바뀌었고, 이런 그세 단계 혹은 연속적인 그 움직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세 모습으로 표현하신다. 완전히 이건 그 양태론이죠. 한 하나님이 아버지로, 아들로, 성령으로 표현하신다. 표현만 달리 조금 달리 할 뿐이지 개념은 똑같습니다. 지방교회 양태론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위트니슬리가 하나님은 하늘에서는 아버지시고 땅에서는 아들이시고 인간 안에서는 성령이시다. 그거 한 말을 직접 보겠습니다. In the heavens where man cannot see God the Father, when he is expressed among men, he is the Son, and when he comes into man, he is the Spirit. 자, 사람이 볼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늘에서는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그가 표현될 때는 성육신 하셨을 때에는 그는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아버지가 아들이 되셨어요. 가공 처리가 되셨어요. 그다음에 그가 사람들 안으로 오실 때 그는 성령이시다. 또 사람들 안으로 들어올 때는 이 사람들의 표현을 빌리는 겁니다. 가공 처리가 되셔서 프로세스가 되셔서 성령이 되셨다. 전혀 성경에 이런 게 없습니다. 전혀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자기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통 삼일체론, 일체론자인 웨인글댐 교수는 하나님은 영원히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하늘에서는 아버지로 존재하시고, 여기 땅에서는 아들로 존재하시고, 인간 안으로 들어오실 때는 성령으로, 이런 게 아니시다. 삼위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신다. 영원히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고 이런 거 없다. 달리 얘기하면 삼위일체의 세 구성원이 동등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이시라면 그세 분은 영원히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가공 처리되셨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으로 가공 처리되시고 또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가공 처리되셨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이야기는 Our God is the triune God and he has been processed so that he can be dispensed into us. 번역을 하면 우리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분배되실 수 있도록 가공 처리되셨다. 참, 우리에게 분배되시려고 가공 처리되셨다. 프로세스 되셨다. 전혀 성경이 없는 개념입니다. 수박이 주스로 가공 처리됐을 때 그것은 쉽게 우리 안으로 섭취가 되어서 우리 자신의 성분이 된다. 수박이 주스로 가공 처리됐을 때 여기 이런 때나 쓰는 게 맞죠.
가공 처리됐다고 할 때, 수박이 주스로 가공 처리됐다고 할 때, 그것은 쉽게 우리 안으로 섭취되어 우리 자신의 성분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가공 처리되었고, 프로세스 되었고, 그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성령 하나님이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가공 처리되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가공 처리되어 성령 하나님 되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뭐 쉽게 설명하려고 했다? 쉽게 설명을 할 게 따로 있지. 가공 처리했다고 하는 처리하는 음식에나 쓰고, 혹은 뭐 다른 물질에나 쓰고, 이건 하나님에게 가공 처리했다고 하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가공 처리했다고 말을 합니까? 참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공 처리된 삼일 하나님의 궁극적인 완성인 성령을 마실 수 있다. 가공 처리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완성된 게 성령이시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이 돼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럼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죠. 이건 도무지 너무너무 괴상하고 해괴망측해가지고, 네. 이게 지금 양태론 이단의 실상입니다. 오늘날 우리 하나님은 주스 하나님이시다. 주스 하나님, 네. 수박주스 하나님.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공처리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실 수 있다. 이건 아무리 비유, 뭐 설교 어쩌고 해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바로 가공 처리된 뭐 이렇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가공 처리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가공 처리되셔서 궁극적인 완성이 성령이시다.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점진적인 형태의 양태론이라고 그렇게 이 가이슬러 교수와 로즈 교수가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네, 다시 이 웨인그로 되면 하나님은 영원히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삼위일체의 세 구성원이 동등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이시라면 그 세 분은 영원히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 네,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바뀌고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 완성됐다. 가공 처리돼서 끝났다. 완전히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게. 네. 어쩌다가 교리적으로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정말 끝자락까지 타락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이런 그 저 위트니스리를 그냥 뭐 얼마나 섬기는지, 네, 기침만 해도, 재채기만 해도 그냥 뭐, 네, 그 교리화 될 정도니까 뭐. 참 지방교회 썩었습니다. 지방교회 진짜 저 병이 깊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가공 처리가 돼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고, 그래서 완성됐다고 얘기하는 이런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런 얘기를 그냥 척척 받아들이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고 있고 말이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단이 본래 그렇습니다. 또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이런 말을 했죠. 네,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을 했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누구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에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기도를 드리는 아들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아들 역시 그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다.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고 아버지가 아들이다. 제가 틀린 말 안 했죠? 아버지가 아들이고 아들이 아버지다. 같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아들이다. 기도하는 아들 역시 그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다. 아들과 아버지의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구별되시다고 믿어. 예, 그런데 경륜을 펴실 때, 이렇게 뭐, 역사하실 때, 예, 이때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로, 아들이 성령으로 이렇게 가공 처리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단교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은 그 고유의 그 위로 그대로 존재하십니다. 가공 처리돼서 바뀌고, 위가 바뀌고, 그 위가 그래서 뭐 서로 섞이고 하나가 돼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양태론 이단교리입니다. 가공 처리된 양태론, 점진적인 형태의 양태론 이단교리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다. 네. 여기에서,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루뎅 교수는. 그러한 해결은, 양태론은 조금 전에 말하는 것처럼, 네. 삼위가 구별된 개인들이시라는 것. 즉, 아들이 아버지께기도 하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 성부께 간구하는 것이,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정통 삼위일체론의 론자의 시각입니다. 아들이 기도하는 아들이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고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가 기도하는 아들이고 이렇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 기도한다고 하는 이것을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양태론이다. 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아버지고 성육신 하셨을 때는 아들이고 부활 후에는 성령으로 연속적으로 변하신다. 연속적으로. 네. 다시요.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버지로 성육신 하셨을 때는 아들로, 부활 후에는 성령으로 연속적으로 변하신다. 하나님이 변해요. 이렇게 가이슬러 로즈 교수가 또 글을 썼습니다. 더 나아가서 캥거스. 캥거스는 이제 위트니슬리의 뭐 수제자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지방교회의 출판물 편집장이니까 아주 뭐 거기에서는 뭐 위트니슬리 다음 정도가 되겠죠. 네. 캥거스가 한 말은 하나님은 그의 본질적인 상태에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은 시간 안에서는 경륜적 양태에 있어서는 변하신다고 주장한다. 얘네들이 장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변치 않으셔. 근데 시간 속에서 경륜하실 땐 변하셔. 아니, 어떻게 본질이 바뀌십니까? 그렇죠? 본질적인 상태에서 변하지 않으시면 이 역사하시면서도 변하지 마셔야죠. 경륜적 양태에서 변한다고 하는 얘기는 본질적 상태에서 변한다고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적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아니면 완전히 두 가지 그냥 그 착각을 그냥 정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이중 진리 뭐 얘기하면서 이제 뭐 논리적으로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히도 자기들 눈에는 이게 자기들 눈에도 이렇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거는 모순입니다. 본질적으로 변치 않으신 분이 시간 속에서는 바뀌어요. 본질적으로 변치 않는 분이 어떻게 밖에서나 시간 안에서나 뭐안 바뀌셔야죠. 영원 속에서나 시간 속에서나 변하지 마셔야죠. 이게 틀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아버지로 성육신 때 아들로 부활 후에 성령으로 연속적으로 변하신다. 연속적으로 바뀌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성부 하나님, 성령,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캥거스는 이두 교수님이 캥거스는 이것을 가공 처리된 하나님이라고 부른다. 즉 성육신 과정을 통과한 삼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가공 처리된 하나님? 하나님의 가공 처리가 돼요? 하나님이 겪으시는 이런 과정에 관해서 캥거스는 변했다,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단계의 존재로 들어갔다라는 표현을 쓴다. 아, 본질적으로는 안 그러신데, 경륜적으로는 막 이렇게 바뀌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기들도 이말 해놓고 뭔가 캥기니까 이중 진리 해가면서 또 그냥 또 속여요. 또 속고 또 속이고. 참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네.
그러던 것은 하나님은 영원히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바뀌지 않으세요. 영원히 존재하세요. 그대로. 네. 이런 속에서 이제 아들은 아버지고 아들은 성령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성부, 성자, 성령이다. 지, 정, 의를 가지고 계신데. 양태론 이단교를 이 삼위가 다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정념이 이런 것입니다. 아들, 아버지, 성령이 실제로 한 위이시다. 네. 같은 분이니까 한 위예요. 이 지방교회 양태론 이단 교리입니다. 정통 삼위일체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다. 삼위이시다. 구별된 삼위이시다. 서로 다른 삼위이시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시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시고 아버지는 성령이 아니시고 다르시다. 그리고 이 각 삼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완전하신 하나님. 네. 근데 3번이 안 들어가면 삼신론이 돼요. 네. 3번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왜요?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고, 목적과 생각에 있어서 본질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한 분이시기 때문에. 네. 완전하신 하나님. 네. 근데 본질상 동일하신 하나님. 네. 그래서 세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또 삼위를 동시에 인정하면서 또 삼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정하면서 이 세 가지가 다 개념이 들어가 있어야 정통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바로 양태론은 제방교 양태론은 이겁니다. 아들은 아버지, 아들은 성령. 네. 1위가 되는 것이죠. 3위가 없어졌습니다. 네. 이들은 왜? 가공 처리되니까. 네. 그래서 완성이 성령이니까. 말도 안 되는 이단교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진지하게. 네. 네. 정통 삼위일체로는 세 위격은 분리됨이 없이 구별된다. 구별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위격상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상 같으세요. 네,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위에만 강조, 1, 2만 강조하면 삼신론이 되고 네, 3만 강조하다가 보면 양태론이 되고 이 세 개가 다 있어야 합니다. 이걸로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우주 만물이 창조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는 능력 있는 창조의 말씀을 하셨고 빛이 있으라. 아들은 그 말씀을 빛이 있으라는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긴 빛을 창조하시는 신적인 행위자이셨고 네. 성령 하나님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냐. 이 창조의 하나님,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여기 창조에 가담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세 구성원이 동등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죠. 네. 그 세 분은 영원히 존재하셨고 성부 하나님도 영원히, 성자 하나님도 영원히, 성령 하나님도 영원히 존재하셨습니다.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면 그들은 바뀌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뭐 가공 처리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성령 하나님도 가공 처리돼서 뭐 궁극적 완성이 무슨 뭐 성령이시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 완전하신 분은 결코 이렇게 프로세스, 가공 처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셨다. 게다가 하나님은 그분이심 외에 다른 분이 되실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네. 본질상 그러시면 실제로 역사하실 때도 역시 본질상, 그 본질상 그대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본질상 하고 이렇게 그 경륜을 펴시고 역사하실 때 이건 완전히 180도 달라. 이거는 그 이단교리가 하는 얘기고 지방교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네. 영원히 성부 하나님은 영원까지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영원히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시고 이 지방교회 양태론 이단교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뭐 성부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뭐
성부 하나님이고 뭐 땅에서는 뭐 성자 하나님이 되고 뭐, 뭐 우리 사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뭐 그렇게 그 프로세스드 네. 네, 가공 처리된다. 있을 수가 없는 이단 교리를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하십시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가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 피합니다. 강단에서도 잘 가르치질 않아요. 이걸 가르치면 인기가 없어요. 제가 삼위일체 교리 웨인 그루덴 교수의 이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하면 사람들이 제일 시청률이 낮아요. 그만큼 이 삼위일체론이 근데 그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성경에서 보면 밀크도 있고 우유도 있고 또 이 딱딱한 음식 예, 그 고기도 있는데 장성한 자의 것은 이제 고기죠. 네. 어린애들은 이제 우유만 마셔도 되고 삼위일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또 장성한 사람들이 먹는 게 이 영적으로 먹는 게 삼위일체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삼위일체 진리를 잘 공부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통찰력을 얻게 되죠. 네. 삼위일체 공부를 또 계속하다 보면 재미도 있어요. 네. 정말 하나님은 진짜 이 세상에서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는 네, 그런 정말 복잡하고 그런 신비한 네, 생명의 구조를 가지고 계시다. 네, 삼위일체 그렇죠? 아니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완전한 다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한 하나님이 되실까? 네, 본질상 한 하나님 참 신비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생명의 모습입니다. 예.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생방송 하면서 앞에 참 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음성 녹음을 키고 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깜빡 잊고 제가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 처음에 음성 녹음하지 않고 했던 게 더 잘했던 것 같아요. 후반부에 한 것보다. 하여간 또 앞으로 계속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니까. 네. 아마 처음 오늘 방송, 생방송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위트니슬리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미국의 기독교 출판사, 이단 대처 사역자들, 그들의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기독교 문서 선교회로 우리 한국에도 계속 책들이 번역돼서 나갑니다. Christian Herald Books, Moody Bible Institute, 유명하죠. Moody 성경학교. Salem Kirban이라고 한국에 잘 알려진 분입니다. Eternity Magazine, InterVarsity Press, 네. 유도 유명하죠. 틴데일 프레스 역시 네, 짐 모런, Light of Truth Ministries, Berean Apologetics Research Ministry, Daniel Azuma, John Ankerberg and John Weldon 네, 다 아주 쟁쟁한 네, 그런 그 미국의 이단 대처 사역자들 그 단체들입니다. 그리고 출판사들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한국에서도 지방교회를 양태론 이단으로 규정한 주요 장로교 교단들이 있습니다. 고신, 합신, 통합은 무려 5번이나 네, 이단 규정을 지방교회를 향해서 내렸습니다. 네. 이거 절대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들으셨지만 가공 처리된 하나님, 이 점진적인 형태의 양태론, 이런 것들이 정통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네, 완전히 한국교회 버리는 겁니다. 정말 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여러분과 제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책도 영어와 우리말로 다 그렇게 책을 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한 만불 이상의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미국의 출판사도 앞으로 이제 제가 교섭을 좀 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네, 한국의 출판사 네, 또 뭐 벌써 그 출판사를 이제 소개해 주겠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합니다만은 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이 사역을 해 주시고 우리 후대, 현재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에 있는 한국교회나 또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다시 지방교회 실체 여러분 이 책 꼭 사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되게 하시고 이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도록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파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함께 힘써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사명을 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오 하나님, 이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위해 놀랍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도 이루어지게 해 주시고 이번 주일에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많은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든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주님 저들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저들이 더욱 열매 맺게 하시고 더욱 분발하게 하시고 더욱 주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분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의 산업과 가정과 저들의 재정과 저들의 건강과 모든 것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금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